엄마 부른다. 엄마가 저기서. 들어오면은요. 무조건 내야 돼. 아 그래요? 또 오늘 저를 버리고 갈 생각 있나요? 네. 숙제 했나요? 오늘은 은채네 집에 와가지고 집주인을 만나고 있어요. 달래님. 오, 있지. 아, 이뻐. 우리 은채를 깨우러 가볼까요? 원래 여기가 은채 방인데 제가 여기서 안 자고 있어요. 무서움이 많아서 엄마와 함께 잔다고 하네요. 은채야 일어나세요. 엄마 부른다. 엄마가 저기서. 엄마. 내일 일상 촬영하러 아침에 일찍 오신대. 누구 선생님? 누가 왔으면 좋겠어? 허쌤. 아 진짜? 응. 그래 허쌤 오신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 Tomorrow. 엄마. 학생 오신대. 엄마 부른다니까 번쩍 일어나네요. 엄마가 저기서. 어제 몇 시 잤어요? 한 시에 잤어요. 한 시요? 눈이 지금. 라면도 먹었는데 우리 댄싱 머신 은채가 아침 일상을 선보이게 됐어요. 네, 아 지금 시청자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누군지 얘기해줘야 돼 지금. 네, 은채입니다. 왜 한숨을 쉬면서 나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달래가 놀아주기. 달래가 은채를 놀아주는 거겠죠? 저번에 우리 미쌤이랑 같이 미용도 갔다 왔는데 미쌤은 엄청 싫어했죠 그때. 미쌤은 엄청 싫어했죠 달래. 몇 시까지 할 거가요? 근데 오늘 친구를 만나야 돼가지고 지금 거의 8시 다 돼. 오! 다 돼가요?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갑자기? 친구들이 항상 여유롭게 뭔가 준비하다가 갑자기 바빠져요. 텔레토비 이거 아닌가? 어제 저녁에도 연습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뭔가 실험약을 제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 세안할 때 하는. 아. 근데 되게 귀찮아 보여요. 그냥 얼굴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Nope. 네 아니래요. 방금 뭘 본 거지 내가?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면 깜짝 놀랄 수 있어. 깜짝. 귀에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자, 잠깐만. 보니까 여기 출입료가 500원이 있어요. 뭐야? 전 돈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 조심스럽게 좀 발을 뺐어요. 이거요. 들어오면은요. 500원을 무조건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500원 때문에 제가 지금 일상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좀 이따 500원 주고 갈게요. 알겠죠? 여기 이불을 깔아놨는데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앉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밤에 핸드폰을 보고. 아 핸드폰을 보고 그러고 다시 엄마 가서 여기 핸드폰 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우 은채 공주님 그죠? 귀여운 사진들이. 자 저기 콧구멍 사진도 아주 콧구멍을 너 이거 뭐야? 이런 건 나도 안 만들어줬는데 너만 보여. 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고마운데 이거 진짜 정성이다 이거. 빌라. 어 앨범. 피어스 앨범. 한정판 앨범이 여기 있네요. 아 CD 있어요? 누가 만든 거 이거? 이거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거. 와. 자기 방에서 지금 뭐 할지 까먹었어. 요즘 말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 맞다. 특이한 건
해. 공부하는 책이 안 돼.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여기 이제 저만큼. 어이 이보게 친구, 넌 옆에서 뭐 하고 있었나? 들어오면 자, 머리도 빗고. 어, 갈아입고 왔나요? 쟤네 아침에? 이거 홈쇼핑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토마토와 야채를 갈아서 먹습니다. 이거는 토스트에요, 토스트. 계란 입혀가지고, 토스트를 해가지고, 아침에 과일과 함께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짜라라라라. 데일리 패션을 한번 소개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학교 가는 패션. 트리, 나무. 아, 나는 나무다. 그럼 나무처럼 학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격렬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한 데일리 청바지에 깔끔하게. 오!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네. 양말이 포인트네요. 양말이 자꾸 달려가서 가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피어스에서 은채가 또 아주 춤을 아주 멋있게 잘 추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그만큼 잘 추는 만큼 엄청 뻣뻣한 걸로 유명하죠. 왜? 이유가 뭔가요? 아, 몸이 굳었다고요? 아, 나는 나무다. 여러분 아침에 뭐 먹고 하시나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보통 학교 갈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네. 자주 늦는 편이시죠? 저 유학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오늘 저를 버리고 갈 생각인가요? 네. 이거만 먹고 간다고? 충분합니까? 어! 아, 똑똑하네. 오케이,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이제 가방을 이제 싸나요? 네. 숙제 했나요? 숙제 없다. 와우. 리코더를 챙겨봐요? 단소예요. 아, 단소. 슬프네요. 저 지금 울 뻔했어. 지금 눈물 날 뻔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학교로 가봅시다. 왜요? 아, 공부에 대해서요? 공부는 엄청 재밌는 거잖아요. 학생 공부가 세상에 제일 재밌었다. 따뜻하게 입고 학교로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걸으면 이제 분산. 엄청 가깝네요. 안녕. 친구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친구랑 이제 학교 가는 길 한마디 해주세요. 전 사랑해. 그러면 우리 연말고문 때 여러분 만나요. 안녕. 잘 갔다 와용. 이렇게 뒤로 걷는다고요?